콘돔을 우리가 처음부터 끼지 않고 중간에 좀 끼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 전에 나오는 쿠퍼액 같은 걸로 임신이 좀 될 수 있을까. 다시 연결하는 정관 보건술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정자가 나오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정관술을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의학과 동탄점 최호철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임 관련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 우리가 이제 올바른 콘돔 착용법을 제가 손수 좀 시범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남성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콘돔을 우리가 처음부터 끼지 않고 중간에 좀 끼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 전에 나오는 쿠퍼액 같은 걸로 임신이 좀 될 수 있을까라고 그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쿠퍼액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흥분할 때 나오는 액체인데 이게 좀 맑고 투명한 액체고 이게 좀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이 정자가 질내 이제 우리가 이제 진입하기에 이게 조금 수월하게 도와주는 역할하는 그런 액체인데 사실 쿠퍼액에 정자가 있냐 없냐만을 여쭤봤을 때는 있긴 있습니다. 그 정자의 모양이라던가 운동성 상태가 정액에서 나오는 정자 상태랑은 달라요. 임신을 유발할 정도까지의 정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는 게 아닐 뿐더러 우리가 쿠퍼액은 우리가 사정액처럼 앞으로 쭉 나가는 그런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쿠퍼액만으로 사정되는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쿠퍼액 안에 정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쿠퍼액에 있는 정자로 임신되는 걱정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도 많이 제가 좀 듣는 질문인데 이제 가끔 제가 진료를 보고 있으면 젊은 분이 와요. 한 20대 되시는데 여자친구가 있고 저는 이제 결혼 생각도 없고 자녀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정관 수술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는 잘 선택하고 보통 돌려보내요. 왜냐? 정관 수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점도 영구적, 단점도 영구적이에요. 다시 연결하는 정관 보건술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정자가 나오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정관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관 보건율의 성공률도 많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정관 보건술을 하고 나서의 정자의 상태가 우리가 원래 칼을 대지 않고 정상적인 정관에서 나오는 정자의 상태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다시 재협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일이란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선가 운명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결혼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정관 수술을 하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네, 이것도 좀 재밌는 질문인데 남성용 피임약은 개발 단계로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아직 상용화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성은 그 배란되는 난자 하나만 우리가 관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임신을 컨트롤하는 게 비교적 남성에 비해서 쉬워요. 하지만 남성은 한 번에 사정했을 때 정자가 막 수천 마리에서 수억 마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정자를 약을 먹어서 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게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자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호르몬 제제들이 남성의 발기라던가 뭐 정력 같은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남성용 피임약을 개발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큰 이유 중 하나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훌륭한 대체제가 있는데 콘돔 같은 대체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아요. 콘돔 같은 싸고 간단한 대체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성용 피임약은 개발 단계에 있는 거는 상당히 있기는 한데 실제로 임상시험을 통과해서 임상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직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콘돔을 착용하면은 남성 요도염이나 뭐 질염 그리고 이제 HIV 매독 이런 바이러스 같은 균 같은 것들은 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콘돔이 모든 성병을 다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전신을 덮는 게 아니잖아요. 음경만 덮거든요. 근데 이제 성관계 같은 거는 뭐 음경만을 맞닿는 게 아니라 음낭 이런 데 피부끼리의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콘돔이 커버하고 있지 않은 다른 피부에 분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들이나 균은 예방하기 어려운데 대표적인 경우 이제 이뉴드종 바이러스가 있죠. 이제 곤지름, 이제 콘딜로마, 다른 말로 사마귀라고도 하는데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로 음경에 많이 있긴 하지만 음경뿐만이 아니라 뭐 음낭이나 치골, 뭐 항문 이런 쪽에도 분포해가지고 병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콘돔 하나만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또한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네요. 이제 음경 주위에 있으면 주로 이제 2형 헤르페스 바이러스일 텐데 헤르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귀두나 뭐 음경 같은데 이제 물집 형태로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치골이나 뭐 음낭 그 주위 피부에도 어디든 생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고, 수포성 병변이 있을 때 피부와 피부의 마찰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콘돔이 만능이다, 콘돔만 있으면은 그 어떤 성병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콘돔을 못 구할 이유는 없어요. 예전에 제가 뭐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막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팔았다고, 막 가족이 왜 미성년자한테 이런 걸 파냐라고 했는데, 편의점 알바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만 미성년자가 구입을 못하는 콘돔이 있어요. 돌기형이라던가 사정을 좀 지연시켜주는 뭐 그런 약품이 함유된 기능성 콘돔 같은 거는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고, 우리가 그냥 일반형 콘돔이나 좀 초박형 콘돔, 좀 얇은 그런 콘돔 같은 경우 미성년자도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올바른 콘돔 착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제가 민망하게 하는데 여기서 뭐 좀 꺼내도 될까요? 자, 바나나를 준비해왔고 콘돔을 좀 몇 개 좀 구했는데 좀 혹시 몰라서 여러 개 좀 가져왔어요. 자, 이걸로 이제 콘돔 착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아무리 급해도 콘돔의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뭐냐면은 콘돔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그로 인해서 뭐 피부에 안 좋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고무가 찢어지거나 약해져가지고 정액이 셀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시는 게 우선이고, 우리가 이제 콘돔을 뜯을 때 급하다고 가위로 자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콘돔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돔은 보통 포장이 쉽게 뜯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쉽게 힘만 들이고 뜯을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콘돔 포장지이기 때문에 쉽게 손으로 뜯으세요. 이거를 가위나 칼 같은 걸 이용하면 콘돔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콘돔이 이제 착용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돌돌돌돌돌 내려서 씌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씌워주면 돼요. 끝에 이렇게 이게 볼록하게 정액 바지가 있어요. 이런데 공기가 있으면 좀 찢어질 수도 있고 정액이 다른 데로 흐르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액 바지에 있는 공기, 요거는 제거하고 공기 없이 끼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끼우기 전에 우리가 여기를 살짝 비틀거나 조금 잡아줘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음경에다가 최대한 밀착시켜서 이렇게 해주고, 지금 공기는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살살살살살 내려주고 음경 뿌리까지 최대한 내려주셔야 돼요. 왜냐? 애매하게 뭐 귀도 밑까지 해가지고 마음이 급하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빠집니다. 최대한 음경 뿌리까지 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관계를 잘하고 나서 사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콘돔을 빼야겠죠. 한 손으로는 음경을 잘 잡고 한 손으로는 이제 다시 이제 콘돔을 천천히 빼주는 거죠. 빼고 나서 항상 휴지로 잘 버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좀 주의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 재사용하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이 있냐면은 사용하고 나서 이거를 물로 씻어서 뒤집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쓰고 아무리 물로 씻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정자가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면은 그게 임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재사용하진 않고 한번 쓰면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는 이제 콘돔을 쓰고 관계를 했는데 중간에 발기가 풀려가지고 조금 죽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발기가 됐을 때 똑같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새 걸로 바꾸세요. 음경이 이제 다시 이제 수축돼가지고 발기가 이완돼서 풀리면은 거기 안에 다시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고정해놨던 콘돔이 빠지기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콘돔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로 바꾸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두 장 쓰지 마세요. 특히 조루 있는 분들, 조금 둔감하게 하려고 두 장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장 쓰면은 이게 콘돔과 콘돔끼리의 마찰을 통해서 이게 파열되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정식 사용법대로 한 장만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임에 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과 올바른 콘돔 착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고요. 고지만 미녀역과 동산점 최후 추천 기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